잠꼬대가 가장 심한 멤버는 누구인가요? 하나, 둘, 셋! 페코! 우와, 패기가 있네요. 정말 저는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. 한 10번 받았나? 네. 아, 10번 넘게 받았어. 10번 넘었지. 100번은 받은 것 같은데. 아, 100번 받았어. 그리고 특히 잠꼬대, 저희 잠꼬대 앨범 활동하면서부터 그쵸, 그쵸. 더 많이 받기 시작했고, 이거는 잠꼬대는 제가 설명하기 좀 그러니까 민현이가. 제가 해드리겠습니다. 일단 백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스케줄을 바꾼다는 그런 점입니다. 네. 백호가 아침에 깨우면 정말 일어나기 싫은 나머지 저희한테 스케줄을 변경했다, 더 자라 막, 그래요. 막 자기가 전화했다고 네. 막 샵 한 시간 미뤘어 그냥 더 자, 자. 근데 매니저한테 물어보면 아니라고 빨리 가야 된다, 늦었다고. 네. 맞아. 신기해. 그리고 저는 그래도 코는 안 골아요. 그쵸, 그죠. 코는 안 골아. 애니 코를 요즘에 좀 많이 골아. 네, 자, 같은 룸메이트인 민현이가. 네. 네. 아, 근데. 네. 근데 이거는 룸메가 아니라 오늘 방송을 저희가 하고 왔어요. 방송을 하고 왔는데 그 대기실에서 잠깐 시스템이 있어서 좀 쪽잠이라고 해야 되나? 약간 잠을 조금 잤는데 그때 렌이 코를 좀 심하게 군 나머지 저랑 아니. 민현이랑 매니저랑 같이 있었는데 깨가지고 좀 힘들었었어요. 그러면은 제 잠꼬대만 이렇게 발표를 할 수는 없잖아요. 그쵸, 그러니까 그쵸. 각자 룸메이트의 잠버릇. 네. 아, 룸메이트가 일단, 어떻게 되나요? 룸메이트 너 몰라? 저랑 렌. 네. 그렇지. 나랑 JR. 혼자. 네. 혼자. 아른 형은 굳이 안 멜의 잠버릇을 말해주면 돼요. 아, 멜의 잠버릇. 멜이 뭔지 설명을 해줄래 이거? 네, 멜이 저 강아지예요. 닥순트 애기. 멜 잠버릇은 뭐야? 잠버릇이요. 잘 때. 아, 잠버릇인가 이거? 이렇게 진지해. 이렇게. 보여줄게요. 똑같이 보여줄게요. 이렇게 자요. 이렇게 자요, 옆에서. 아니, 너무 불편한데, 뭔가 미안해요. 그래서 뭐 어떻게 할 수 없어. 그냥 자기 이렇게 냅둬? 그 이렇게 냅둬. 난 이렇게 자고. 백호가 생각하는 나의 잠버릇. JR은 잠버릇은 아니고, 잠버릇보다는 잠자기 전에 그 잠들기 전에 버릇이 좀 많아. 아, 그쵸. 잠들기 전에 뭐하지? 그니까 애니메이션을 너무 많이 보고요. 그리고 가끔 진짜 너무 기분이 좋다 싶을 때는 속옷만 입고 자거든요. 보통 저희가 속옷만 입고 막 춤도 추고 그쵸.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이렇게 네, 소리 지르고 그렇게 잠버릇보다는 잠들기 전에 버릇이 더 많은 것 같아요. 그럼 레니 보는 저의 잠버릇은 뭐예요? 자, 오늘 저희가 이제 잠시 숙소에 무슨 일이 있어서 쉬다가 왔는데 민현 군이 자더라고요. 저 옆에 있었거든요. 근데 코를 막 골더라고요. 그래서 좀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. 왜냐면 오늘 아침에 대기실에서는 저보고 막 코 골았다면서 막 뭐라 하는데 왜? 그래서 좀 화났어요. 아, 그러니까 그러니까 렌이 골았을 때 민현이가 뭐라고 했어요. 맞아, 그래서 맞아. 렌이 그것 때문에 화가 나 있었는데 답답했어. 네. 민현이가 코를 또 골았어. 엄청 방에서. 심하게 고는 거야. 그래서 뭐야? 얘는 이 생각했어요. 거짓말한 거 아니지? 진짜 네. 진짜. 한 진짜. 민현이가 보는 렌의 잠버릇은 코골이. 코골이? 코골이는 거. 렌이 보는 민현이의 잠버릇은 코골이는 거 똑같은 거죠. 그렇죠. 네. 저는 백호의 잠버릇이라고 얘기하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. 저도. 백호가 요즘은 좀 많이 좋아져서 야! 잠버릇이 뭐가 좋아져! 아, 이게 잠버릇이 치유가 되더라고. 그래서 네, 잠버릇 치유. 잠버릇이 없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잠꼬대보다는 그게 심하죠. 아침에 못 일어나는 거. 네, 그게 심해요. 2조 유이스테이션!